프로그램은 전환기 교육 숲길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백두대간 숲길 걷기라고 정했다가 백두대간 다니는 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백두대간의 그 또 곁가지로 뻗어 있는 산이 워낙 계산에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좀 쉬운 길로 다니는 걸로.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숲길만 걷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어르신을 만나서 좀 인생에 배울 만한 점들을 좀 찾아보고 또 어떨 때는 롤모델도 좀 찾아보고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산에 좋은 숲길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도 유명하진 않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학생들에게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계산이 참 훌륭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계산이 가진 장점, 굉장히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높은 산, 좋은 숲, 그 속에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해서 혹시 계산을 나중에 떠난다고 해도 그런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고 그게 좋은 기억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특히 칠성중학교 학생들은 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가는 걸로 해서 코스를 개척하기도 하고 실험하는 그런 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성과가 쌓여서 11월부터는 다른 학교에도 이 코스를 안내를 해서 청안중학교, 송면중학교, 대상고등학교 이런 데서 지금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산 받고 걸어다닐 일 많이 없었는데 그 부산 받고 내 친구들이랑 걸어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계속 걸어가지고 단풍 보고 그래도 재밌어요. 걷는 거는 힘들어해요. 등산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가장 힘든 코스라고 하면은 문경새제 이화령에서 내려서 조령산 1000m가 넘는 조령산 올라가는 코스를 한번 갔는데 뭐 500m 정도 해발 500m를 정도까지는 또 택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고 그래도 그 길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고 오늘 한 칠보산 바로 각연사에서 칠보산 넘어서 쌍곡으로 넘어오는 길도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코스를 잘 짠 거는 각연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지 쌍곡에서 각연사로 넘어가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체력에 맞게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걷는 거지 너무 걷기 훈련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걷고 나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좀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지 뭐 국토 대종주 막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백두대간 횡단 개념도 아니고 우리 삶에 가까운 숲길을 걷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캠핑장을 처음으로 10월 달에 한번 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어차피 집을 나와서 학교를 떠나서 불을 피우고 밤은 새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비밀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는 건데 이거 아주 소규모 인원으로 해본 건데 학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카라는 게 계산에 지금 오토캠핑장이 여러 개 생겼거든요. 계산이 오토캠핑장으로 전국에 유명한 곳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작 계산 학생들은 캠핑을 해본 학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수련장 나갔어. 수련장으로 또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다른 오토 캠핑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 청소년 수련 시설로 인증을 받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중에 그 주말에는 예약이 다 차 있어서 할 수 없고 주중에는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좀 참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기 전에 순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마을하고 여기하고 해서 굉장히 다음 날 저녁에 음식을 해가지고 떡, 과일, 이제 향도 피우고 있지만 술과 막걸리 하고 이제 가서 한 잔씩 부가면서 마을 이제 옛날에는 그 가가호호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백한 30호 살 때는 백한 30명분을 다 불러야 돼. 그러면 한 집 할 때마다 절 두 번씩 하는 게 부재주는 재주가 그 축을 읽어요. 그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가통이 최동근이 제가 최동근이 19 뭐 몇 명 이래가지고 그분들 올 한해 좀 건강하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이제 축문을 외우면은 재주는 한 집 할 때마다 절을 두 번씩 합니다. 부재주가 이제 그러니까 그 부재주라는 분은 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30가구를 하려면은 260번을 해야 돼. 거기다가 이제 총괄 하는 거지 한 265번은 해요. 절을.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분은 또 못해. 그래서 이제 그게 고역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부재주는 무조건 절하는 거고 재주는 충문 외우고서 소지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종이 얇은 종이 화장지 같은 종이를 태워가지고 거기 태운 뒤에 나중에 불이 올라가요. 그죠? 안 올라가면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미신인데 그래서 이제 소지종이로 올릴 때는 불이 다 꺼져가면서 제가 하늘로 싹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절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1000m 무조건 뛰는 게 의무였는데 한 3분 때 뛰는 사람 이게 굴피라고 하네요. 굴피. 차를 안 먹어. 이걸 잘라가지고 나무로 연못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물이 있잖아. 내일 일단 학교에